예, 안녕하십니까. 정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축구 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에, 카타르 월드컵도 약한 어, 한 3주, 3주 정도 남았네요. 이제 개막 아, 전까지. 에,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그 카타르 월드컵 특집 방송으로 음,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사진,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축구공이죠? 축구공. 예. 바로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사용된 바로 축구공입니다. 축구공. 지금의 축구공하고는 디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피의 어떤 그 형태가 아, 많이 다르죠? 예.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어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가장 좋은 음, 축구공의 음 하나가 되겠죠. 어. 그 이름이 T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T 모델. 왜 T 모델이냐? 요, 여러분 사진에 보이면 그 외피, 이, 그 조각이 그 T자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제 T 모델이라고 이제 에, 불리워졌습니다. 어, 여러분 월드컵 축구공 하면 어떤 브랜드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바로 아디다스이죠, 아디다스. 예, 에, 지금 음, 전 세계 스포츠 어뭐 어패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슈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 시장, 특히 또이 축구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양분한다고 어, 할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치열한 그런 마케팅 경쟁을 하고 있죠. 어, 그러나 뭐 다른 종목에서는 아, 그 나이키가 그 아디다스를 어, 좀 앞선다고 볼수 있는데 축구에서만큼은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축구공, 축구공에서만큼은 특히 월드컵에서만큼은 아디다스의 벽이 지금 공고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월드컵의 공인구 오피셜 매치 볼이 아디다이스, 아디다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디다스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아, 월드컵 공인구로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월드컵, 어, 그러니까 FIFA 아, 주간 주최 대회에서 그 공식 에, 사용구로 그렇게 지정이 돼서 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가 어떻게 뭐이 어, 아디다스를 제치고 월드컵 공인구가 되기는 쉽지는 않죠. FIFA와 어, 아디다스가 파트너십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또 나이키가 아디다스보다 훨씬 더 좋은 음,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서 뭐 파트너십을 따내면 모를까. 뭐 아직까지는 월드컵에서는 음, 아디다스가 그 축구공 어, 에 있어서는 뭐 거의 에, 독점, 어,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요. 물론 나이키도 예를 들어서 뭐 프리,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 같은 경우에서는 그 나이키 볼이 또 이제 공인구로 또 이렇게 지정이 돼서 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월드컵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처럼. 이, 아디다스 축구공이 공인으로 된 것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고요. 그 이전부터는, 그 이전부터는 다른 음, 제조사, 다른 브랜드의 축구공이 에, 월드컵 때마다 사용됐습니다. 특히, 에, 월드컵 초창기, 뭐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에서부터, 그리고 이 축구공은 그주최국 주최국 축구협회에서 제공하는 축구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개최국에서 그 생산되는 개최국의 회사에서 생산되는 축구공 그것을 사용을 했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회 대회 때마다 좀 축구공의 뭐 품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약간 들쑥날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또 문제점도 또 노출이 되고 해서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 fifa가 국제축구연맹이 음, 이거를 그 그냥 전적으로 그 개최국 축구협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fifa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fifa가 선정을 하게 돼서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보통 블라인드 테스트 그래서 여러 개의 그런 그 후보. 축구공을 놓고 어, 뭐 선수라든가 축구 관계 전문가들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아, 그 대회 때마다 그 축구공을 선정을 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1960년대, 그러니까 70년, 1970년 멕시코 월드컵 그전 월드컵까지는 아, 그렇게 왔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 월드컵 양소양 월드컵 교양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주제 이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어, 사용구 어, T 모델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여러분 사진 잘 보시면 어, 저기 위에 여기에 여기에 그 이렇게 시, 실밥이라고 할까요? 레이스 이렇게 꾸면 자국이 있잖아요. 에. 그것은 지금은 지금은 아이다스 축구공은 이제 접착제로 이렇게 에, 압착 접착시키는 거거든요 웨피들을.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에, 이제 이렇게 꼬맸던 것이고 그꼬맨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공기 주머니 있죠 공기 주머니 보통 뭐 어, 블레이더라고 하는데. 그 공기 주머니, 뭐 방광, 방광이라고도 하고요. 그 공기 주머니하고 같이 이제 어, 접촉을 하기 위해서 어, 했던 것이죠. 그 그래서 에피소드는 이요 저기 실 레이스 때문에 헤딩을 하다가 선수들이 뭐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laughs> 얘기도 들렸었는데 어, 제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초창기에는 그 개최국, 개최국, 개최국이 제공하는 축구공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어, 그런데 어, 제가 사진을 하나 어, 보여드릴 텐데요. 이 음, 사진이 뭐냐면 이제 그 결승전,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어, 우루과이 대 아르헨티나 라이벌이죠. 남미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만. 지 뭐 라이벌 관계죠. 두 나라가 이제 그 결승전에 맞붙게 되죠. 어 그런데 어 문제 하나 발생했는데 무슨 문제냐면 그 아르헨티나 쪽에서 이거 저기 축구공 이거 저기 우루과이 쪽에서 제공한 축구공 쓸수 없다. 우리 거 써야 된다. 우리 아르헨티나 거 써야 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하는 이보다는 오히려 그냥 강한 그런 그 항의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기록에 보면 물론 FIFA가 그 축구공의 어떤 그 정규 사이즈를 룰로 정하긴 정하, 정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7에서 28인치 직경,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그, 조금씩 축구공마다, 제조사마다, 또 나라마다 조금씩 크기가 이제 좀 달라져. 물론 그러나 뭐 이렇게 육안으로,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재질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또 가죽, 외피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이건 저기 우리 거 써야 된다라고 <laughs> 문제를 제기를 했고 뭐 우루과이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 우, 우리가 제공하는 축구공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저거 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이면 아, 어, 여러분이 보이시에 좌측.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 우측이 우루과이 선수. 이제 공을 들고 나오죠.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도저히 뭐 이게 그 결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식의 그 해법이라고 할까요? 타협을 했는데 어떤 타협을 했느냐? 좋다. 전반전에는 그러면 아르헨티나 공, 아르헨티나 측공 축구공, 축구공을 사용을 하고 후반전에는 우루과이 축구공 T 모델 이거 축구공을 사용하자 이렇게 타협을 타협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봐서 참 어떻게 보면 좀 그 어이 없다고 할수 있을까요? 전반전에는 아르헨티나 공으로 가지고 하고 후반전에는 또 예, 우루과이 공으로 가지고 그래서 또그 그, 그것이 원인이 됐는지 전반전은 또 아르헨티나가 우세했고요 그러나 후반전에는 또 우루과이가 우세를 해서 결국 우루과이가 아, 승리를 해서 제일의 월드컵 우승국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진 이것은 바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이 축구장에서 예 그, 그 경기에서 결승전에서는 그렇게 축구공을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어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아 재밌는 이야기죠, 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 방송은 그. 축구 월드컵과 관련해서 어, 축구공 공인구의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음 다른 방송에서는 또 예, 축구공과 관련한 또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도 말씀드릴 텐데 그런 얘기에 아디다스 축구공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는 어, 서로 다른 축구공을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사용됐다 그런 것을 <laughs>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